어때? 그때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주세요. 아, 진짜 궁금해요. 진짜 궁금해. 오랜 시간 씻지도 않고 늑대 소년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거지 같은 모습이어서 이제 그거를 닦는 건데 실제로는 닦으면 안 돼요. 이렇게 닦는 척을 지워주니까 분장이. 왜냐 또 다른 커트를 또 찍기 위해서는. 근데 자꾸만 닦게 되고. 자꾸 이렇게 씻기게 되고. 그리고 척이 안 되고. 아, 자꾸 만지고 싶구나. 선배, 닦지 말라니까 자꾸 닦으신다고 이제 주변에서.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박민영 씨 엄마가 된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저는 1, 2부 때 죽는 줄 알고 있었는데 5, 6부 때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. 죽었다가요? 근데 5, 6부는 이미 10년이 지난 후여서 제가 50대인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결혼하기 이제 직전이어가지고 사실 있겠다. 어머님이나 이쪽 분들한테 조금 조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. 하나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연상이어서 약간 눈치가 몇 살 연상이 돼요? 좀 많이 나요. 7살. 네. 7살. 네. 오.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남편 6학년이었어요. 그럼 많이 미안하지. 엄청 미안한 거야 그럼. 연하 남편의 그쵸? 제일 큰 매력이 뭐예요 그러면? 글쎄요, 저는 연하 남편이긴 한데 우리 신랑이 연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네, 그러니까 연하라고 계속 생각하면 내가 남편으로서 너무 존중이나 신뢰도가 안 쌓일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남자지 그냥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뭐가 더 챙겨줘야 되고 더 뭐 걱정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장영남 씨는 촬영 때문에 이렇게 좀 뭐 지방에도 가고 네. 또 집을 이렇게 또 며칠 비워놓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. 네. 그러면 남편은? 좋아해요. 좋아해요. 벌써요? 서로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긴 해요. 네. 그러니까 좀 질릴 땐 집을 비워라. 김지우 씨. 네. 김지우 씨 지금 세 분에 비해서 예능 좀 나오셨다고 계속 저 자세 있죠. 저 이렇게 여유 있게. 여유 있게. 약간 오늘 게스트인데 왜 제가 이렇게 MC의 마음인지 모르겠어요. 무슨 얘기야? 아니, 진짜로. 그러니까 왜 저희가 약간 이렇게 MC 입장에서 봤을 때 쉬운 게스트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탁재훈 씨랑 할 때 얘기했었거든요. 이제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때문에 딱 홍보하러 나오면 연기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말을 많이 안 하고 리액션을 안 하니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말을 저밖에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상하게 지금. 저희 장남 씨 얘기 잘 들었는데. 왜 그래요? 대박 났어. 송디도 닦아서 대박 났어, 지금. 네. 제일 재밌었는데. 얘기하시면 보통 옆에서 이렇게 하나씩 해주고 걱정되나 봐. 막 이렇게 크게 웃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끝이잖아요. 이렇게 좀 약간 연출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봤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한 마디도 안 하셨죠? 했나요? 아니 너나 잘해요. 아니 너나 잘해요. 그러니까 한참 재밌어서 그냥 하나 던져준 건데. 아니, 저 사람은 여기 조만간 극중에서 죽어요. 아니 여기 욕심내. 예능의 욕심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. 그래서 평소 집에서도 이 모니터 있죠.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집요하게 모니터를 한대요. 네. 예. 제가 약간... 연기 공부 좀 해. 제발. 봉태규 씨가 우리 화신 MC로서 지금 이렇게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봉태규 씨한테 네. 조언해 줄 건 없어요? 네. 일단 봉태규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?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? 아니 진짜 그냥 그래. 시청자 입장에서 비싸 보이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. 오, 말리셔서. 안색 그래, 친해? 지금? 안 친한데. 안 친해. 안 친한데 이렇게 훅 쪄와? 훅 들어오는 거야. 오. 객관적인. 근데 기사 맨날 나는데? 뭐라고요? 연관 검색하면 봉태규 패셔니스타라고 뜨는데요? 내가 봤을 때 김지우 씨 검색해봤더니 패션에 관심 많다 그래서 김지우 씨 검색해봤거든요. 네. 전혀 없던데요, 그런 거? 아니요, 저는 관심 되게 많아서요. 네. 네. 나 훌륭한 거예요. 나 지금 무서워. 아무리 생각해보세요. 아, 뭔가 좀 예상대로 좀 안 됐어요? 아니요, 저 예상대로 되게 잘 됐고. 분위기도 되게
하기에요. 근데 왜? 아, 그래서 이게 왜냐 가만. 제가 열정과 저의 어떤 이 의지를 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나네요. 자, 바람결에 떠돌던.